만졌잖아 지금 만졌. 아 진짜 왜 이래? 괜찮아. 방구석 운동회 이번 종목은 컬링입니다. 아 컬링입니다. 네 영미. 아 네, 오랜만에. 아, 그렇죠.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아. 중심에 가장 가까이 병뚜껑을 올린 팀이 승리하게 되는. 성공공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지? 후공이 낫지. 후공이 더 좋은 거지. 튕길 수 있으니까. 어. 번호리 먼저. 오, 굉장히 별로네. 너 주장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끝까지 와도 이길 것 같은데. 오, 글쩍 글쩍. 오, 오. 괜찮아, 괜찮아. 팀명과 맞지 않게 굉장히 소심한 면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게요, 빅브로인데 네. 스몰브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야, 너 주장이네. 아야야야. 야, 야. 우리가 기회를 준 거야. 기회 준 거야. 우린 잘해 이거를. 어. 저희가 그럼 후공을 하고 그쪽 팀이 성공을. 네. 오케이. 우린 성공을 할 거니까. 네. 오. 어 잠깐만.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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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 한 먼지가 톨도 나의 길에 방해가 된다. 첫 타자기 스타트니까. 네. 저기 빨간색 원에만 넣는다고 생각하고 목표를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다. 엄지를 쓰네요. 아 검지와 중지는 많이 봤는데 엄지는 지금 엄지 투구. 연습. 아 소심했어요. 영화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해. 그냥 여기 안 넣어도 되니까 그냥 요 근처로만 와도 돼. 해본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아, 이 친구는 중지네요. 중지네요. 살짝 딱 톡 쳐가지고. 아, 지금 야, 선수들이 연습 경기 때는 분명히 네. 잘했었는데 지금 본 경기가 들어가니까 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우리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아, 두 번째야? 어. 아, 자신감이 더 생긴다. 오케이. 두고 봐. 야! 야! 이야! 이럴 수 있나요? 야! 아, 그래도 본인 팀을 좀 밀어줬어요. 네, 맞아요. 좋은데? 뭐, 좋아. 뒤집혔는데, 뭐, 어떻게. 원안에 네. 인이 됐고요. 네, 중앙 쪽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밀어줄 수 있거든요. 와, 네. 괜찮아. 잠깐만. 잠깐. 일단 도겸이 잠깐. 너무 길지 않아. 도겸이 맞추자. 뭐를 뻔하게 넘는다. 좋은데? 아 그냥 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빅브로 팀은 지금 3명이 다 했잖아요. 어? 그렇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실 버논씨가 대충 치더라도 그쵸. 근데 여기서 왜 열심히 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안전빵으로 하면 멋있게 성공해봐. 멋있게 주장. 인생 멋있게 이거를 쳐가지고 여기에다 넣는 그래. 거지. 그래. 네 말 안 들어. 야 이 와중에 민규씨 멋있습니다. 네. 좀 낯설 좀 더 하고 올걸 그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조금 소심했어요. 네, 시간이 없을 때. 네,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네. 오케이. 오! 밥 먹는 거 이거 신경 봐주셔야 돼요. 아니야. 숨 쉬는 거야. 숨 쉬는 거야. 숨 쉬면 안 돼? 아, 숨을 이렇게 세게 쉰다고? 아 진짜 관직쟁이들 짱이다 진짜. 아니, 숨 쉬는 거라고 지금. 갑자기 숨을 그렇게 갑자기 쉬어? Woo!
몰랐어? 우리 팀이었어. 아 이게 잠깐만요. 빅브로 팀을 밀어주면서 빅브로가 가운데로 가면서 이게 아니, 사실 근데... 살살 쳐도 이기는 경기였는데 네. 괜히 욕심을 부려서 야, 너 우리 팀 사람 맞지? 어? 주자! 너 우리 팀 맞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방구석 운동회 이번 종목은 양궁입니다. 아, 양궁이요. 이 화살 쏘는 이 포즈. 아, 입술이! 입술이! 요건가요? 어, 이. 제, 아, 예전에 올림픽 볼 때 양궁 진짜 많이 좋아했었는데. 아, 그쵸. 아, 안녕하세요. 저희 팀의 에이스죠. 세븐틴의 양궁 대표. 대표.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 좋아, 좋아. 방향은 상관없지. 5, 6, 7, 8, 9, 10 하나, 둘, 셋. 야, 에이스다. 역시 에이스! 정신차려! 에이스! 정신차려! 에이스 발라! 아, 다리에서 아. 정확히 고정이 됐네요. 흔들리는 초점을 잠시 집중해서 맞추고 던졌어야 되는데 흔들리는 그대로 던졌기 때문에 포물선이 저 밑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저는 뭐 양궁에서 또 텐텐텐텐 맞췄었거든요. 아육대에서 제 그 현장 안 계셨죠? 네, 안 계셨어요. 저는 갔거든요. 아... 이동현 선수가 가장 기대치가 낮았던 선수예요. 아, 그래요? 아, 근데 거기서 텐텐텐을 아, 쏘면서 최고 기록을 연속 텐텐텐텐 좋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아직도 도는데 대체 이것은 4점까지 걸쳤습니다. 너무 애매한데? 아니 안 애매해요. 걸쳤어요. 4점까지 걸쳤다고. 라인으로 가면은 라인 점수까지 치거든요. 네. 심판 심판. 심판. 지금 네. 너무 애매. 정확히 걸쳤어요 여기. 아니, 걸치기도 했고. 있어. 자 봐요. 심판이 돋보기로. 만져 만져. 네, 만져. 너 있어. 자 심판한테 맡기세요. 네, 나와주세요. 만지지 마세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절로 가세요. 뭐 하세요? 아직 떠 있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떠 있어서 라인에 걸쳐지기보다 그 바깥쪽 라인에 있는 3점이 맞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오, 네, 할게요. Ready, go! 어, 그럼 좀 오른쪽 먼저. 4, 5, 6, 7, 8, 9, 10 오케이, 좋습니다. 4, 2, 1 잠깐만 이거 이거 잘했어. 제발 이거는 뭐 하나가 없어.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3점이라고 인정하세요. 이거 누가 봐도 3점이에요 이거. 아 어, 근데 이거는 네, 이거 맞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3점이에요. 네. 네. 이게 좀 거의 확실히 이거는 3점이다. 아 이건 아 이거는 그냥 3점. 네네네 팀은 총점 6점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이스. 아 조슈아 선수도 한 방에 다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에이스라고 한 조슈아가 아, 에이스 갑니다. 어, 빨라요, 빨라요. 둘. 어, 빨라요. 잔발. 네, 잔발 좋아요. 넷. 오, 순발력 있습니다. 일곱. 와, 진짜 좋아.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넘어져도 돼, 넘어져도 돼. 아오. 넘어져도 돼. 아오. 넘어져도 돼. 아오. 야. 웃음을 줬다, 웃음을. 웃음을 줬어. 아, 야. 이번에 에이스였던 게, 네. 그, 이 몸기가 좀 에이스 얘기를 했던 거네요. 넘어져도 돼. 아, 오. 오, 좋아. 또 무술을 하네요. 네. 네. 4년째 같은 무술. 네. 네, 보통 코를 잡는데 귀를 잡죠. 코끼리 코가 아니라 귀끼리 코죠.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너만 잘하는 거야. 뭐야, 너만 잘하는 거야. 니가 가운데야. 야, 우리 잘했어. 야, 우리 잘했어. 우리 잘한 거야, 우리 잘한 거야.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아, 지금 전원 선수의. 아, 어깨가 무겠어요. 원우 형 딱 여기 하면 되겠다. 여기 좀 떠있어. 아, 이거 붙여줘. 아니, 여기, 요쪽에 한 번 잘했을까? 요쪽으로 또. 아, 여기 좀 딱 붙이면 되겠다. 내가 저 빨간색 아줌 주고 논다. 오케이. 아, 근데 진짜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과연. 과연 그는 드라마를. 시작! 1, 2, 3, 4, 5, 6, 7, 8, 9, 10, 7판! 갑니다! 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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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원우야, 괜찮아! 야, 빅브로 팀 조슈아 0점, 준 0점, 원우 0점으로 0점! 아, 네네네 팀이 승리하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직 이동을 선수 안 되죠! 승리였어.